비가 불에 타면? 비가 불에 타? 3, 2, 1, 땡! 뭔데? 타이어! 와, 진짜 맞네!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게! 뭔데 뭔데? 해봐!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고백하려고 했대! 아, 진짜 심장 폭행 당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좋아하는 애 생겼냐? 형, 어떻게 알았어? 야, 형아가 다 알지 임마. 누군데? 아, 그게 나 맨날 다니는 길에 오가면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데. 뭘, 지나가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아, 모르지. 야, 형아가 무조건 성공하는 꿀팁 알려줄까? 성공하는 꿀팁? 뭔데? 알려줘, 형아! 웬일이래? 공짜로는 안 되지. 형, 제발 알려줘. 내가 편의점 가서 뭐 사줄게, 제발. 그래, 너 약속했다. 응. 길을 가잖아, 너가. 온다. 저기요. 네? 10,000원 떨어뜨리셨어요. 아니요, 제 거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20,000원으로 편의점 신상 먹으러 가실래요? 바로 그냥 대시하는 거지. 와, 형아 천재다. 꼭 성공해라. 내가 성공하면 진짜 형아 신상 사준다, 알겠지? 온다. 저기요. 네? 10,000원 떨어뜨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춥다. 너무 추워. 버스 안이 이렇게 추운데 아무것도 안 틀은 거야? 저기 기사 아저씨, 버스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보일러래, 보일러 크크크. 보일러 크크크. 아, 시켰네. 보일러가 아니지 참. 아, 숙제가 어디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름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들 있어요? 아, 리온이? 아, 있지, 잠깐만. 예, 리온아! 아, 오리온, 갑자기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감사합니다. 키키키키오비키. 여보세요? 엄마. 그래. 거긴 날씨 춥니? 아니, 그렇게 안 추워. 다행이네. 재밌어? 엄청 피곤해. 여행이야. 재밌고 또 피곤한 거지. 재밌어. 내일 온다 그랬지? 아, 맞다, 엄마. 내일 셔틀 그 시간에 없다 그러거든? 혹시 마중 나와줬었어? 나가 있을지. 너 몇 시에 추락하는데? 오잉? 추락? 어머. 아니, 몇 시에 착륙? 어우, 세상에. 와,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빵을 팔아야지. 빵을 구우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줄까요? 제가 좋아하는 안에 흰색들은 흰색들은 생크림? 생크림들은 메론맛? 메론? 아, 메론맛? 메론빵? 메론빵? 메론빵 주세요. 그거
멸종됐어요. 멸종? 멸종? 이제 사라졌어? 죽었어? 아, 엄마 멸종됐대. 그게 아니라, 아, 멸종이 아니라 단종인데. 치킨, 치킨, 치킨. 에이, 안 된다니까. 아, 왜 안 돼, 왜? 치킨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너네 어제도 치킨 먹었잖아. 그렇게 기름진 걸 또 먹고 싶니? 하나도 안 기름진데 담백해. 또 먹어도 또 맛있어. 기름이 튀긴 거 몸에 안 좋아. 매일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 제발 한 번만. 오늘은 신나는 날이잖아. 오늘 왜 신나? 오늘은 엄마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왔지. 그리고 나도 학원 오늘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일찍 집에 왔지. 맞지 맞지? 신나는 날이지. 맞지 맞지? 아우 아우 아우, 말이나 못하면 진짜. 이번 주는 오늘로 끝! 진짜 안 먹을게 치킨. 이번 주는 진짜 끝이야. 없어 진짜야. 마지막. 알겠어, 시킨다. 엄마가 요 앞에 시킨다. 나이스. 예스. 케케케.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맞아요. 거기 우리 맨날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 그 순살 치킨? 혹시 살 없는 치킨 주문 가능할까요? 아, 살 없는 치킨이 뭐야? 엄마, 순살 치킨! 어머, 그래. 순살 치킨. 기억이 그렇게 안 나니. 어머, 세상에. 살 없는 치킨 너무 웃기다. 귀여우미키. 어우, 네네네. 순살 치킨. 네, 그걸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살 없는 치킨. 됐지? 너희들 이번에 이제 진짜 이번 주는 치킨 이걸로 끝이야. 알겠어? 네, 네. 어머, 왔네, 왔어. 누구세요? 접니다. 접니다? 네, 열어드릴게요. 아, 야, 진짜 웃긴 얘기 많다. 웃긴 얘기 진짜 많지? 오키님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학년이가 아들 바꿔주세요 했을 때가 제일 웃겼어. 나는 그 단종된 거를 멸종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웃겼어. 근데 어디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왔지? 오키님들, 이 이야기들은 찐 웃음 유발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진짜 재밌는 게 많나 봐. 맞아, 보면서